안녕하세요. 현이의 취미생활 채널의 저는 현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반다이프라 모델 1:144 스케일 HG100식 리바이브입니다. 하이그레이드 라인으로 100식 프라모델은 그 옛날 1999년에 발매가 됐었는데요. 그로부터 17년 후인 2016년에 HG100식 리바이브 버전이 새롭게 나와주었습니다. 100식은 그 유명한 붉은 혜성, 3배 빠른 그분의 전용 모빌 수트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기동전사 Z건담에서는 샤 아즈나블이란 이름 대신 쿠아트로 바지나란 이름으로 등장을 하죠. 기동전사 Z건담 초반에는 쿠아트로 버지나가 붉은색의 리크디아스를 사용하다가 5화 이후부턴 이 금색의 모빌 수트 100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HG100식 리바이브는 2016년 8월 발매, 가격은 1,800엔입니다. 그럼 이 제품의 런너들 모습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런너 A, 런너 B. 런너 B는 동일한 런너가 한 장 더 들어있습니다. 런너 C1, 런너 C2, 런너 D1, 런너 D2, 런너 E. 런너 E는 회색이 살짝 들어간 투명 클리어 런너입니다. 런너 SB13, 폴리캡,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일실과 테트론실이 들어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고 계신 A와 B 런너, 이렇게 총 3장은 원래는 카레색 컬러 런너였었는데 제가 금색 도료로 도색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떤가요? 아주 은은하게 금색이 잘 도색이 됐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HG100식 리바이브 제품의 일부 파츠들은 언더게이트로 나와주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HG100식 리바이브의 매뉴얼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144 스케일 HG100식 리바이브의 완성된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구판 백식과의 비교를 보셨듯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멋지고 새롭게 부활한 HGUC 백식 리바이브. 아, 정말 완전 끝내주지 않습니까? 아, 참고로 백식의 눈 스티커는 보통, 듀얼아이, 주사선 이렇게 셋 중 하나를 선택해서 붙여야 하는데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가운데에 있는 듀얼아이 스티커를 선택해 붙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노멀 버전 HGUC 백식 리바이브의 카레색 파츠들이 싫어서 비싼 돈 주고 골드 코팅된 제품을 구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금색의 도료만 있으면 이 카레색 파츠들을 멋진 금색으로 도색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제가 금색으로 도색한 이 파츠들, 이 금색으로 도색한 파츠들은 대부분 언더게이트로 나와줬기 때문에 그냥 런너체로, 카레색 런너체로 금색 캔 스프레이 같은 걸로 이렇게 도색을 해주면 쉽게 이렇게 백식 리바이브를 멋진 모습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난 도색 같은 거 한 번도 안 해봐서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노노,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바닥에 큰 종이 같은 거 하나 까시고요. 그 위에 도색할 런너 위에 올려놓고 캔 스프레이 잘 흔들어서 그냥 스치듯이 이렇게 멀리서 스치듯이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도색해주면 쉽게 도색해줄 수 있습니다. 아, 캔 스프레이로 도색할 때 하나 팁을 알려드리자면요. 이렇게 가까이에서 이렇게 뿌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캔 스프레이를 이렇게 칙 뿌리게 되면 파츠에 이런 도료가 뭉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거리를 두고 스치듯이 칙, 칙, 칙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도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HGUC 백식 리바이브는 다수의 파츠들이 언더게이트로 나와줬기 때문에 런너에서 파츠를 떼어내도 이 파츠를 떼어낸 자리에 흠집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싸게 골드코팅 한정 제품 구입하지 마시고 그냥 노멀 버전으로 구입해서 금색 스프레이로 런너체로 도색하는 거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따라해보면 여러분들도 금방 감이 오실 거라 생각해요. 런너체로 도색하는 거니까 캔 스프레이 도색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HGUC 백식 리바이브의 옵션 파츠들과 무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 파츠로는 지금 보고 계시는 주먹손 한 쌍과 무장을 손에 끼워줄 무장손 이렇게 한 쌍이 있고요. 무장으로는 빔 라이플 하나, 클레이 바주카 하나, 그리고 빔사벨 두 개가 있습니다. 참고로 빔사벨은 백식의 백스커트에 이렇게 달아서 수납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레이 바주카 같은 경우는 백식의 백팩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는데요. 이 홈에 이 클레이 바주카의 이 고리 부분을 이렇게 원하는 곳에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수납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HGUC 백식 리바이브의 가동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가동률, 머리는 좌우로 이렇게 돌려줄 수가 있고 또 앞뒤로 이렇게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 어깨는 밖으로 한 요 정도 빼내줄 수가 있고요. 자, 팔은 옆으로는 요 정도까지 올려줄 수가 있고 팔은 요 윗부분에 롤이 달려 있어서 팔을 360도로 돌려줄 수가 있고 주먹도 360도로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팔은 90도 좀 넘게 이렇게 접어줄 수가 있고요. 다음은 허리. 허리는 좌우로 이렇게 자유롭게 돌려줄 수가 있고 앞뒤로는 요 정도, 뒤로는 요 정도
이렇게 굽히고 펴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스커트. 프론트 스커트는 이렇게 위로 올려줄 수가 있고요. 사이드 스커트도 이렇게 옆으로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 스커트는 움직이지 않고 고정이에요. 자, 다음은 다리. 다리는 옆으로는 이렇게까지 쫙 벌려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롤이 달려 있어서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줄 수가 있는데, 이 툭 튀어나온 부분에 걸려서 그렇게 좌우로는 그렇게 많이 움직여지지가 않고 이 정도까지만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리는 앞으로는 이렇게까지 들어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다리를 뒤로는 많이 움직여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백스커트가 고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는 아주 이렇게 아주 조금만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이중관절로 이렇게 90도 이상으로 이렇게 접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발은 앞으로는 요만큼, 그리고 뒤로는 요만큼, 발을 좌우로도 이렇게 자유롭게 돌려줄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살짝 옆으로 꺾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인더. 이 바인더는 위로는 이렇게, 또 아래로는 이렇게, 이렇게 위로 아래로 이렇게 움직여줄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접어줄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이는 아니지만 이 바인더를 좌우로 이렇게 살짝 움직여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HGUC 백식 리바이브를 움직여서 액션 포즈 몇 가지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다이 프라모델 HGUC 백식 리바이브를 살펴봤는데요. 1999년에 구판 HG 백식이 발매하고 그 후로부터 17년 만에 한층 더 새롭고 멋진 모습으로 찾아온 HGUC 백식 리바이브. 저는 이 제품 만들면서 대체적으로 만족했습니다. 카레색 파츠들이 좀 걸리긴 했지만 그건 금색 캔 스프레이 하나만 있으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니까 여기선 큰 문제로 삼지는 않겠습니다. 이 제품 대체적으로 만족한 편이지만 그렇다고 아주 불만이 없는 건 아니었는데요. 첫 번째 단점은 백식 백팩에 달린 이 바인더. 이 바인더가 조금 헐렁한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 헐렁한 이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은 아주 약간 헐렁거리는 정도지만 이 바인더를 자주 만지게 되면 나중에는 완전 헐거워지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무장손인데요. 구판 HG 백식 프라모델 같은 경우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검지 손가락으로 방아쇠를 당기는 듯한 요런 무장손이 하나 들어가 있었는데, HG 백식 리바이브의 무장손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검지 손가락 같은 건 없고 그냥 주먹에 손잡이를 끼워 넣은 듯한 요런 무장손만 한 쌍이 들어있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검지손가락이 방아쇠에 있고 없고의 차이가 꽤 있는데, 이런 부분은 참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점은 편손 파츠가 한 개라도 들어있었다면 액션 포즈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편손 파츠가 한 개도 들어있지 않다는 게 조금 아쉬움으로 남더라고요. 이렇게 세 가지 불만들만 제외하면 저는 대체적으로 이 제품 만족한 편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건프라 모으시는 분들 중엔 자쿠나 사자비처럼 모노 아이, 눈 한 개 달린 모빌 슈츠는 취향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꺼려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소개하는 이 HGUC 백식 리바이브 프라모델 완전 딱이지 않습니까? 샤 아즈나블,
또는 쿠아트로 바지나 전용 모빌 슈트들 중에 이렇게 눈이 두 개 달린 듀얼 아이 모빌 슈트는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HGUC 백식 리바이브 프라모델 당근 질러줘야죠. 이건 농담이었고요. 어쨌든 저는 오늘 소개한 이 HGUC 백식 리바이브 정말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강력 추천합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이 제품의 노멀 버전, 이 노멀 버전을 구입해서 카레색 런너들을 금색 캔 스프레이로 금색으로 예쁘게 도색해보는 거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제품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